안녕하세요. 오늘은 점토를 몇 가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상추랑 애호박 점토랑 공통점이 있어요. 천사 점토를 만든 것입니다. 자, 애호박 점토는 그냥 초록색에다가 섞어서 애호박을 만들었고요. 상추 점토는 이게 세개 아니지? 형광펜으로 했습니다. 형광이 안 나와요. 둘이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. 여기 카메라로 봤을 때는 좀 똑같이 보이지만 완전 달라요. 자, 제가 이제 갈색으로 만든 것은 요겁니다. 갈색. 유성매직으로 갈색을 만들었습니다. 황토색 점토하고 불고기 점토인데요. 불고기 점토는 그 천사 점토랑 유성매직 갈색이랑 완전 많이 넣어주시고요. 요거는 황토색이 될 때까지 그냥 적게만 넣어주세요. 적게. 자, 그리고 햄 점토, 스팸, 당근 점토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. 요것도 오렌지색. 여기 햄 점토, 스팸, 당근 점토. 이것들은 햄 점토도 똑같이 조금만 넣어주시고요. 당근 점토는 이거를 이 유성매직을 조금만 넣어주세요. 아, 완전 많이 넣어주세요. 자, 그리고 레몬 점토. 레몬 점토는 같이 그 천사 점토하고 유성매직하고. 네모, 노란색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들을 다 한번 설명해 주었는데요. 일단은 먼저 천사 점토가 필요하겠고요. 그 다음 밀대. 밀대도 준비하세요. 밀대. 하고 싶은 거가 있으면은 유성매직을 하나만 준비해 주시고요. 여러 가지. 여러 가지를 만들고 싶으면은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. 이 참고로 애호박은 요걸로, 상추는 요걸로 해주세요. 조금만 넣어주세요. 조금만. 둘다 조금만 넣어줘야지 색깔이 바로 나오거든요. 자, 지금까지 키미였습니다. 안녕.